보컬인데? 이것도 넣자 후보에? 이게 대비되는 효과가 있네. 여기가 역겹다 보니까 얘가 훨씬 더 예뻐 보여. 이게 이렇게 보면은 또 이 정도 아니거든요? 혐오스러운 우정잉에 둘러싸니까 선녀다. 너무 선녀인데? 안녕하십니까? 못하겠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정잉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인형 포스터 공모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거 공익 인형 캠페인 대혐오의 시대 가장 건강한 혐오 인형이라는 주제로 공익 인형 캠페인 포스터를 만들어보는 공모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세 페이지에 많이 쌓여서 왜 이렇게 많아? 첫 번째부터 볼게요. 기말고사 끝난 인친이에게 공모전을 준다. 아 오케이 한번. 인기도문! 인기도문 한번 읽어볼게요. 인기도문. 인기도문. 트위치에 계신 우리 나나님, 우정잉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정잉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정잉의 뜻이 트위치에서와 같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정잉의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나님의 것입니다. 잉맨. 이념을 아십니까? 아 이렇게 한번 써주셨는데 느낌은 좋아요. 느낌 좋은데 인형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나를 너무 찬양해. 나 낯간지러. 나 부끄러. 인형만 해. 아 운전만 해. 있죠. 운전만 해. 공익 인형 포스터 공모전 작업기. 야 잘 그렸다. 우선 책상에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을 시키고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장비를 세팅해 줍니다. 인형. 야 잘했다. 인형만 해. 아 상당히 만족스러운 포스터네요. 초딩 때 그리던 포스터 같은 느낌? 옛날 감성. 예술원을 불태우다 보니 중간 과정을 못 찍었네요. 우정이님은 항상 말씀하셨죠. 다른 걸 까지 말고 나만 까라고. 인형만 하라고. 그 메시지가 기억에 남아서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냄비에 팔이 되었는데 우정이님 정수리에 꿀밤을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네가 잘못한 거겠죠.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이것도 후보에 일단 올릴게요. 공모전. 손병호 게임 중 인형 좋아하는 사람 접어. 내 얼굴은 왜 접혀있어? 아니 내 얼굴은 왜 접혀있어? 인형 좋아하는 사람 접어라고 하니까 지구가 반으로 접혔다. 대혐오의 시대 가장 건강한 혐오 인형. 지구가 접혔어. 저거 프로토스 등장인물 누구 아니냐? 이짤 개 어이없네. 이짤 뭐야 진짜. 어디서 나온 거야.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인형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전국 팔도 성지순례를 통해서 성황리에 이 시대 건강한 혐오 인형순례 공연 중입니다. 자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이 세상 저 세상 야랄의 세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이 세상 야랄이 아니다. 제목. 제목은 왜 있어? 인형 포스터.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불법 광고물 같은데 일단 건전한 느낌은 아니라서 패스하겠습니다. 나 때는 이게 포스터였다 이 말이야. 다른 인종이지만 모두 인형합니다. 어 좋아. 이런 거를 사실 원했어. 이게 근데 제가 그 원한 취지에 딱 맞아요. 요거 후보에 넣어주세요. 인종차별 반대 메시지도 담으면서 모두 인형합니다. 혐오 그리고 화합. 사람 1 우엉진 입꼬리 꼴받네. 사람 2 우엉진 입꼬리 꼴받네. 60억 인류 우엉진 입꼬리 꼴받네. 인류를 60억이라고 표현한 거에서 저 같은 틀이죠? 저와 동등한 틀입니다.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인형 자리 잡게 되어 지구 전 인류가 임친이들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와 인형 통일 우정나라 1 우정나라 2 와 저글링 뛰놀고 있죠. 우정나라 3 어 토끼! 토끼 너무 귀엽다. 너무 잘 그렸는데? 어 희선이도 있고 이제 모든 인류가 인형을 하고 그럼 같은 마음이 되니까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 그린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것도 후보 올려주시고요. 혐오하고 계십니까? 혐오하고 계십니까? 혐오의 시대 가장 건강한 혐오 인형 혜태입니다. 나나잼. 와 온갖 혐오스러운 우정잉 다 넣었죠?
입꼬리가 뭔가 고장난 우정임. 어우, 고퀄인데? 이것도 너처보해? 이게 대비되는 효과가 있네. 여기가 역겹다 보니까 얘가 훨씬 더 예뻐 보여. 이게 이렇게 보면은 또 이 정도 아니거든요? 혐오스러운 우정잉에 둘러싸니까 선녀다. 너무 선녀인데? 엄마! 인형 사주세요! 야! 다 너무 잘 맞는다! 예민한데 화났네! 엄마! 인형 사주세요! 혐오의 시대 아이의 건강한 혐오관 형성을 위해서 조기 인형이 필수입니다. 아이에게 인형을 선물하세요. QR코드까지! 야, QR코드까지 느낌 너무 잘 살렸다! 아! 엄마인데 엄! 인형 사주세요 했는데 인형이 아니고 인형이야 했는데 미안하다 선생님이 잘 몰랐네 하면서 이제 청사까지 이중 청사. 오, 이거는 장난 아닌데? 너무 잘했는데? 징징하다 징징해. 야, 고퀄이다. 건강한 인형으로 웃음혁명을 일으키자. 좌철면수심 우루다 링치스 모여라. 대혐오 시대인 요즘 인형 사상으로 대동단결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파하자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희미하게 입꼬리. 이거는 근데 상당히 시각적으로 잘 만들었네요. 잘했습니다. 와, 깜짝이야. 이거 후보 꼭 넣어주시고요. 후보 넣어주세요. 대혐오의 시대. 참여 조건을 맞추지 않는 게 진짜 혐오 아닐까요? 자출호 혐오일. 잉피스 뭐 이런 건가? 이거 뭐 저벅저벅. 가지마 누나 나가주고. 유유유유유. 이젠 양식도 안 맞추는구나 니네. 아니 방장만 혐오면 되지 너네까지 혐오가 될 필요는 없잖아. 뭔 일인데 웅성웅성 웅성웅성. 이건 뭐야? 룩민 종보는 아니 지가 쓰는 거 가져오지 좀 마. 부 명성 힘. 이 세상의 모든 걸 손에 넣은 여자 폭스 정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 여자는 긍지 높은 여왕 그 자체였다. 아니 이거 뜯으냐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젠장. 아니 사진도 잘 가져왔어. 뭐야. 자 후딱 끝내자고. 얼굴 크기 뭐야. 피싱. 진짜 죽는 거야. 씨발 진짜 죽는 거야. 누나 가지마. 몇 달 쉬고 돌아오겠지. 진짜 뱀 먹을만 했지. 영원히 꺼져. 야! 독구 타련! 모아둔 혐오는 어디에 숨겼어? 과거 인계도 숨겨놨나? 당신 손에 넣었지? 그 전설의 대보물! 피스 말이야! 이 새끼 아니면 원피스 시작 안 하죠? 잉! 잉! 더빙하다 정신 나갈 것 같아! 내 보물 말이냐? 원한다면 주도록 하지! 어디 한번 찾아봐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두고 왔다! 집행! 우와! 아, 글이 성이 있으면서 성의가 없다. 어떻게 이런 글이 존재할 수 있지?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다. 드래그 더럽게 기네. 와장창! 만들다 보니 모르겠다 도망쳐! 뒤질래? 다신 돌아오지 마. 다신 여기로 돌아오지 마, 알겠어? 아, 짜증나. 포스터도 없어, 심지어. 오케이. 명예 전당에 좀 옮겨주세요. 이 친구는, 이런 광기 오랜만에 보네. 혐오로 얼룩진 하루, 잉혐오로 해결하자. 혐오. 싫어하고 미워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주 복잡 미묘한 단어다. 마치 우정잉을 지칭한 듯 하다. 한때는 귀여웠지만, 걔 야랄할 때마다 믿고 자랑하긴 꺼림칙하고, 잉혐을 유발할 때는 또 싫고 미운 존재. 그것이 우엉징 아니 우정잉이다. 인간은 혐오를 풀기 위해 자신을 망가뜨리는 또 다른 혐오의 행동을 한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우리에겐 잉혐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 모두 잉혐을 통해 혐오를 배출해낸다면 깨끗한 세상이 될 것이고 건강한 인생이 될 것이다 하면서 빌드업 후에 혐오로 얼룩진 하루 잉혐으로 해결하자. 과음 말고 잉혐하세요. 흡연 말고 잉혐하세요. 욕설 말고 잉혐하세요. 우정복지부 돈의 연금공단. 오, 혐오의 시대 잡지에 실린 혐오 포스터. 실제로 적용해보았다. 상당히 부끄럽네요. 아 진짜야? 진짜 놔둔 건가 합성한 건가 모르겠네. 진짜 같기도 하고. 아니 여기 어디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모두 같은 복스련 삐빅 우정잉입니다. 비교적 선녀잉. 선녀잉 뒤에 숨은 그 우정잉의 겉모습만으로 속을 알 수 없듯이 편견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인과응보 언젠가 당신도 당합니다. 잉혐으로 흥한 자 잉혐으로 망한다. 빡! 마지막입니다. 잉혐?
이건 나 폭스려나 얘 표정 봐. 어? 이쁘다. 이제 잉 거부하지 말아요. 위험한 사람 아니니까 피하지 않기로 약속. 건강한 혐오 잉혐 임포스터. 자 이제 그럼 정리해볼까요? 진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3에서 5등까지는 치킨을 인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투투투투 뾰뾰뾰 투투투 뾰뾰뾰 뾰뾰뾰 뾰뾰뾰. 자 마감할게요. 잉혐 사주세요 1등. 2등이 우수명명. 3등이 공동 3등 모두 잉혐입니다랑 혐오잉 10억 잉혐 통일. 저도 개인적으로 잉혐 사주세요가 소리 너무 좋았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 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공익 잉혐 포스터 공모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